니콘 D600은 별명이 WU-1B 와이파이 어댑터를 통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진 촬영과 촬영 등 결과물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USB 포트에 장착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이후에는 네트워크 설정에 진입을 하시면 니콘으로 시작되는 와이파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으로 와이파이를 설정시키고 제가 앱스토어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WMAU라고 약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와이어리스 모바일 어댑터 무선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큰 메뉴는 사진 촬영과 사진 보기 두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정을 들어가 보게 되면 연결 상태라든가 시간 설정, WMA 설정, 카메라 배터리 경고 수준, 기본적인 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사진 보기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사진 촬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누른 순간 D600이 지금 자동으로 라이브 모드 상태로 미러를 락업시 시킨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촬영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자마자 굉장히 딜레이가 거의 없이 우선이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빠른 동작을 보여줬고요. 파일, 촬영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00만 화素의 좀 고해상도 기기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해서 전송 시간은 뭐 대략 4초에서 5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느린 형태라고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이 밑에 뜨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확대라든가 그런 기능들은 뭐 해당 스마트폰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브 모드 상태에서 터치를 통해서 측거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맨 사이드까지 지금 컨트라스트 AF로 동작되기 때문에 D600의 컨트라스트 AF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진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촬영된 이미지들을 골라놓은 상태인데요. 해당 이미지들을 뭐또 다시 지금 D600 카메라 내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D600으로 촬영된 것이고요.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통해서 지금 전송할 이미지 3개를 선택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실시하겠습니다. D600 JPG 최대해상도 파일 3개인데요. 혹시 촬영 결과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다운로드를 하는데 발생되는 시간들은 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어플리 카메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보다 다양한 기능들로 또 보다 최적화된 어떤 형태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촬영된 결과물도 지금 제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제 사진 폴더에 지금 세 개의 선택한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를 뭐 다른 쪽에서 뭐 트위터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뭐 배경화면을 사용하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습니다.